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의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합니다. 동희야,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변압기의 결선 부분의 첫 번째 이야기야. 근데 변압기 자체도 좀 알듯 말듯한데 결선한다니까 되게 겁을 먹기가 쉬워. 그런데 우리 예전에 전기 이론 같이 공부할 때 삼상 결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Y결선, 델타결선이란 거 기억나? 기억나. 그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때 과정을 제대로 복습했으면 오늘 공부가 야 이거 완전 거저먹네 하는 정도로 쉽고 그때 공부했던 걸 잘 기억을 못하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 그러니까 좀 집중하면서 릴렉스한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면 좋겠어. 먼저 그 변압기의 결선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결선이 Y결선과 델타결선이 있는데 아마 그때 삼상결선 이야기할 때는 단 하나의 Y결선, 단 하나의 델타결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변압기는 알다시피 1차 측과 2차 측으로 구분되어 있잖아. 그래서 YY결선도 있고 델타델타결선도 있고 Y 델타 또는 델타 Y 결선도 있어. 그리고 그때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고장 났을 때 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V 결선이라는 게 있었어. 그것도 나와. 그래.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걸 하나씩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먼저 위쪽에 해당하는 게 Y 결선이야.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델타 결선이야. 그래서 Y 결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억나? 그 뭐지? 상형? 성형. 성형. 성형 결선. 성형 결선이라는 거에 성이라는 게 뭐냐? 별성자를 써. 그래가지고 별 모양의 결선이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영어로 스타 결선이라고도 해. 반면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세모같이 생겼으니까 세모형 결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둥근 한, 둥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모든 점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둥근 환을 써가지고 환형 결선이라고.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불러. 그냥 델타 결선이라고 그러지 굳이 환형 결선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 보시던 책이나 볼 수 있는 단어지 그냥 Y 결선, 델타 결선 이게 가장 흔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먼저 Y 결선을 보자. Y결선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벤츠마크 비슷한 모양으로 있지만 이걸 뒤집으면 Y모양이라고 했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점이 있어. 이 점이 바로 중성점이라고 그래. 기억나지? 그리고 이 중성점에서 선이 이렇게 또 뽁 빠져나오면은 그걸, 그걸 가르켜 중성선이라 했어. 근데 이게 되게 어렵지 않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매뉴얼 같은 데 봐도 이 중성선을 중앙선이라 하거나 중성선이라고 쓰거나 뭐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성, 그러니까 우리 볼펜도 유성이 있고 수성이 있고 그 중간에 중성볼펜 있잖아, 중성펜. 그런 중성의 개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중성선에서 접지도 딸 수 있어.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세 개의 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 EA, EB, EC. 여기에서 말하는 E라는 게 바로 상전압을 얘기를 해. 그래갖고 A상의 상전압, B상의 상전압, C상의 상전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B상의 상전압과 대칭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어. 그리고 A상의 상전압과 이 사이에 벡터의 합이 바로 이 개념이거든. 그래서 오빠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줄게. EA, 즉 A상의 상전압과 마이너스 EB, 이거는 이제 B상의 상전압인데 반대쪽으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니까. 이 둘의 벡터 합이 바로 이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이 바로 선간전압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선간전압을 표기할 때는 선간이라는 것에서 따서 나이너라고 하지. 그래서 보통 이제 VL 이렇게도 많이 표기를 하는데 뭐 그냥 V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A상과 B상 사이에 있잖아. 그래서 VAB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 선간전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상전압보다 누투 3배 더 크다 이거야.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 두자. 그래서 선간전압 VL은 바로 누투 3 VP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쨌든 이게 바로 Y결선이고, 그래서 Y결선에 대한 선간전압을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선간전압은 VL은 바로 누트 3 VP다. VP. 자, 그렇다면은 선전류라는 것이 있었고 상전류라는 게 있었잖아. 그 선전류와 상전류의 값은 Y결선에서는 같아. 기억나지? 그래서 선전류 쪽도 간단하게 보자. 오늘 이렇게 공부한 게 비단 변압기 결선뿐만이 아니라 앞서 공부했던 그 삼상전력 이쪽에서도 큰 도움이 되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양쪽에서 다뤘던 건 그만큼 중요한 거겠지. 시험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자, 동희야. 오빠가 이렇게 지금 선간전압을 이야기하는데 왜 선간전압이 생기는 줄 알아? 위상차? 그렇지. 일단은 삼상은 각 상별로 이렇게 위상차가 있어. 기본적으로 A상, B상, C상. 이때의 위상차가 몇 도인지 혹시 기억나? 120도. 그렇지. 120도. 즉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가 되지. 그런데 이런 위상차 자체에서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방금 말했듯이 B상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딱 그어도 또 위상차 있지만 그 사이의 값으로 선간전압이 생겨. 그래가지고 선간전압과 상전압 사이의 위상차도 구할 수가 있어. 자, 몇 도일 것 같아? 딱 눈 요김으로 딱 보면. 어디가? 상전압과 선간전압 사이의 위상차. 60도. 60도 같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상전압이 여기 있고, 여기도 상전압이지. A상의 상전압, C상의 상전압. 이 사이가 120도지. 120도를 이렇게 훅 갈라가면은 여기가 60도지. 60도를 또 반으로 나눠봐. 30도.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는 바로 30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선간전압과 상전압 사이의 위상차는 바로 30도. 이걸로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기하면은 6분의 파이. 자, 이거에 대해서 알면은 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델타 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델타 결선의 가장 큰 특징은 따로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모두 이렇게 흐를 수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기가 쉬워. 왠 줄 알아? 글쎄. 이게 전부 다 붙어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붙어 있긴 해. 근데 봐봐. 오빠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동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먼저 A상부터 이렇게 해줄게. A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생각해. 그리고 B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간다 생각해. 마지막으로 C상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이 아니야. 결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갖고 각기 다른 녀석들이 결국에는 세 개의 꼭지점을 이렇게 만나는 형태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뭔가 알듯 말듯 헷갈리는데, 이렇게 각기 다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뒤에 가서 이제 변압기 결선도를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빠를 거야.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델타 결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선간전압 VL은 바로 상전압과 같아. 그렇다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바로 전류 쪽에서. 그치. 선전류. 그래서 오빠가 델타 결선을 어디에서 활용하나 봤더니, 식당 같은 데서 쓰는 큰 전기 난로 같은데, 난로는 결국 열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전류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때 이렇게 쓰는 거 봤어. 델타 결선으로. 어쨌든 선전류 자체가, 이걸 잘 보자.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위의 팩터도와 비슷한데 A상, B상, C상이 있어. 그치? 근데 이 C상의 전류에 바로 대칭이 되는 마이너스 C상의 전류가 여기지. 그것과 A상의 전류 사이에 벡터의 합, 이렇게 그린 게, 이게 바로 선전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전류 자체가 결국에는 상전류보다 누투 3배 더 커.
이것을 간단하게 표기를 하면은 IL 선전류는 바로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더 크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위상차를 쉽게 알 수 있겠지. 각 상의 위상차는 120도, 120도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시상의 상전류로부터 대칭이 되는 데가 쪼개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가 60도가 되는 거고, 60도의 또 절반은 30도. 그래서 위상차 역시 이것도 30도를 갖는다. 지금 오빠가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 다음 중 Y 결선의 뭐 특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딱 내기가 좋지. 그러면은 뭐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가 30도다. 그러면은 그냥 30도만 외웠으면 틀리지. 이게 Y결선 같은 경우는 전압에 대한 거지 전류에 대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외우면 돼. 어쨌든 그래서 Y결선과 델타결선의 큼직한 것은 이제 다뤘고, 이번에는 변압기 특성상 1차 측과 2차 측에 해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해. 근데 이거는 이제 각 결선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보면 돼. 자, 먼저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Y 결선이야. 그나마 우리가 전기기능사 공부라서 행복한 거는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결선도를 그리는 문제가 나와. 환장하지. 다음 중 YY 결선도의 그림을 그리고 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이 그림 자체를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게 YY 결선이고 아래에 있는 게 델타 델타 결선이야.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Y 결선의 Y를 잘 생각해봐. Y 결선에 딱 보면은 가운데 여기 중성점이 있잖아.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서도 잘 보면은 여기에 딱 이렇게 여기가 중성점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왼쪽이 바로 소위 말하는 1차 측, 그리고 오른쪽이 2차 측이야. 그래서 이쪽도 Y, 이쪽도 Y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렇다면은 1차 측도 Y고 2차 측도 Y라면은 Y 결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빠가 간단히 설명해 줄게. 먼저 YY 결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성점에서 접지가 가능하다 이거야. 그건 Y 결선의 특징과 똑같지. 접지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절연이 용이해. 절연이 용이하다. 절연이라는 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 이게 전압에서의 차이가 누트 3배는 있지만 전류에서는 같잖아. 근데 전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연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전류가 상전류나 선전류가 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연이 용이하다는 거야. 절연이 좀 더 쉽다 이거야. 근데 또 단점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접지를 안 할 때는 그렇게 보통 이제 비접지라 그래. 안일비를 써서. 비접지 시 외형파가 발생한다. 이런 단점을 또 갖고 있어. 외형파가 뭐야? 글쎄. 그거 우리가 전기 이론 끝부분에서 기본파 외에 뭐 고조파 이런 거 기억나지? 그래서 프리에 해석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왜곡된 파형을 말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 접지를 안 할 경우에. 실제로 Y결선일 때는 접지를 꼭 해주는 게 좋아. 안 그러면 그 차단기 같은 보호계정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 해서 또 접지를 하면 무조건 좋을 줄 아는데 접지할 때는 또 유도저항해가 발생한다. 이런 단점도 있어.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는 완벽이란 게 없고 서로서로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서로서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YY 결선의 가장 큰 특징 이 네 가지 같은 경우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아.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한 방 딱 때리기 좋거든. 그리고 오빠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은 1차 전압과 2차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없어. 같은 Y 결선은 상전압과 상전압 그리고 선간전압과 선간자 사이에서는 따로 위상차가 없어. 단 선간전압과 상전압 사이에서는 바로 30도, 즉 6분의 파의 위상차가 있지만은 똑같은 YY 결선이기 때문에 위상차가 없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앞서 오빠가 이제 절연 용이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것도 또 절연에 용이한 이유가 될수 있겠지. 바로 전류 자체의 값이 똑같다 그랬는데 상전압이 선간전압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배. 그러니까 그만큼 낮다 이거야. 그래서 그만큼에도 절연에도 용이하고 그로 인해 고전압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그런 특징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델타 결선을 이야기해 보자.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세모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앞서 오빠가 색깔 편으로 이렇게 해줬던 걸 기억나지? 그때 우리가 꼭지점이 몇 개였냐면 3개가 있었어.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봐도 똑같이 꼭지점이 3개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바로 1차 측. 여기는 2차 측이 됐다. 자, 그래서 이를 가리켜 우리가 델타 델타 결선이라고 해.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 델타 결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없었어, 중성선이. 그치. 중성선.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중성선을 따로 뺄 수가 없지. 그런데 이 YY 결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외형파가 생기기 쉽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델타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형파의 원인이 되는 제3 고조파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기전력의 사인파 전압이 유기가 돼. 그래가지고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제3 고조파가 생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외형이 잘안 생긴다 이거야. 그것도 또 장점이지. 그리고 이렇게 외형파가 없다는 거는 온전한 정연파가 생기기가 쉽지. 정연파란 게 뭐야? 사인파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형 자체, 왜곡된 그런 파형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쓸수 있다는 거. 그것도 또 장점 중에 하나지. 그래서 온전한 정연파가 사용이 가능하다. 완전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아. 그리고 앞서 오빠가 YY 결선에서는 접지를 할때 유도장애가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접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유도장애 발생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이것 또한 장점이 돼. 유도장애. 자,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델타 결선이 총 3개의 상으로 되는데 하나의 상이 만약에 고장이 났어. 그럼 Y 결선 같은 경우는 못 써. 근데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상이 하나가 고장 났더라도 바로 V 결선으로 사용이 가능해. V 결선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얘기하겠는데 V 결선으로 이용 가능.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지.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은 전류 자체가 그 상전류보다 선전류가 루트 3배가 높다 보니까 절연 같은 게 되게 어려워. 그리고 선간전압과 상전압도 같아가지고 좀 절연이 어렵다는 게 단점이 될수 있고, 그리고 접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보호 자체도 어려워. 그리고 델타 델타 결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상차가 없는 것도 역시 뭐 장점이 되겠지. 자, 그래. 바로 이게 델타 델타 결선이야. 그러면은 자주 쓰이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상시 혹은 공사시에 쓰이는 VV 결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이게 바로 VV 결선이야. 생긴 거 봐서는 델타 결선에서 아래쪽에 한 상을 딱 이렇게 제거한 모습과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한 상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공사를 할때 임시로 이렇게 사용할 때 많아. 근데 오빠도 실제로 이렇게 VV 결선한 데를 본 적은 있어. 저희 변압기 쪽에. 그 전봇대 변압기가 두 대만 설치가 돼 있는데 3상이 공급이 되더라고. 흔치는 않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하나의 상이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 3상 전력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큰 특징이야. 그래서 이 VV 결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는 안 쓰이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 설치가 간단해. 아니, 당연하지. 3대의 변압기를 둘때두 대만 갖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좋은 거지.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 즉, 경제적이야. 근데 이게 정말 경제적이냐 따져보면은 또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두 가지를 봐봐. 우리가 변압기 하면은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 바로 이용률이라는 개념과 출력비가 있거든? 이용률이라는 것부터 간단하게 알아보자. 이용률이라는 것은 변압기가 몇 대인데 그때
어느 정도까지 부하를 걸수 있냐 이런 정도로 보는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변압기 자체는 두 대야, 두 대. 두 대인데 두 대의 용량을 모두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한 대의 용량에 루트 세 배만큼 부하를 벌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즉, 우리가 이제 그 전력이라는 게 P는 VI잖아. 물론 이제 역률은 제외를 해야 돼. 왜냐? 변압기의 용량은 볼트 암페어, 즉 피상 전력이기 때문에 역률을 안 보고 그냥 VI인데, 두 대라면은 2VI겠지. 근데 여기에서 두 대의 VI기를 모두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한 대의 루트 3배, 즉1 곱하기 루트 3은 그냥 루트 3이지 VI를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은 0.866이야. 이게 뭐 다시 말하면 86.6%가 되겠지. 이용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00%다 이용을 못하고 86.6% 정도의 부하 이용률을 갖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 과연 경제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또 VV 결산에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출력비야, 출력비. 이 출력비 같은 경우는 더 좋지가 않아. 어떻게 좋지 않냐면은 삼상 출력 모두 다 쏘는 것이 델타 결선이잖아. 델타 결선이 삼상 모두 다 온전히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알다시피 방금 루트 3배 정도 더쓸수 있다. 그러니까 출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용률은 두대 중에 루트 3배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세 개의 상, 그러니까 분모가 3VI분의 한 대의 루트 3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따진다. 그렇게 따졌을 때 값은 0.577, 이는 57.7%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VV 결선은 뭐 경제적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아서 임시로 많이 사용하거나 고장났을 때 비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 정도만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림은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은 Y 델타 결선과 델타 Y 결선이라는 게 있어. 결국에는 1차 측이 Y, 2차 측이 델타냐, 1차 측이 델타, 2차 측이 Y냐 이런 특징인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하면 오늘 강의는 끝나. Y 델타 결선, 그리고 델타 Y 결선.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은 Y 결선의 장점과 델타 결선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그런데 Y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바로 강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 즉, 전압을 떨구는 거. 반면에, 델타 Y 결선 같은 경우는 승압용으로 많이 사용해. 왜 그러냐면은, Y 결선 자체가 선반 전압이 루트 3배 더 세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Y가 앞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루트 3배 더 높아. 근데 2차 측 자체는 그렇게 따로 전압 자체가 다른 게 없잖아. 그러니까 1과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 3은 1.725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더 높아.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떨궈야 되잖아. 그러니까 Y 델타 결선은 강압용을 쓰고 승압용 같은 경우는 델타 Y 결선이니까 1과 루트 3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지. 그래서 더 높은 전압으로 올릴 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가 당연하지만 중성점이 있기 때문에 접지가 가능해. 그리고 전기에선 접지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없어서 나쁠 거는 크게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아. 그래가지고 접지가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앞서 우리가 델타 결선이 그렇다 해서 못난이가 아니라는 게 여자 전류 자체가 재상 고조파 통로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델타 결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외연파가 아예 없다고는 볼수 없겠지. Y 결선이 있으니까. 외연파가 적고 온전한 정연파가 가능하다 이거야. 대신 앞서 YY 결선 혹은 델타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각 1차와 2차 전압과 전류 간에는 서로 그 위상차가 없었어. 말했잖아. 같은 상전압과 상전압끼리, 선간전압과 선전압, 선간전압끼리는 위상차가 없고, 마찬가지로 상전류와 상전류끼리, 선전류와 선전류끼리는 위상차가 없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서로 결선이 다른 걸로 있다 보니까 1, 2차 전압 사이에는 위상차가 발생해. 전압뿐만이 아니라 전류 모두 1, 2차 전압 전류 간에는 바로 30도, 즉 6분의 파이 라디안
위상차가 생긴다는 점. 이게 바로 Y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걸 오빠가 체킹을 해줄게. 먼저 Y 결선의 특징. 뭐 당연히 알겠지만은 선관전압 있잖아. 선관전압이 바로 상전압보다 루트 3배 더 크다. 마찬가지로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더 크다. 그리고 각각 위상차가 30도씩 있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YY 결선과 델타 델타 결선의 이 특징 같은 건 우리가 객관식을 내기 너무 좋아. 내가 출제자라면은 변압기 결선에서 낸다면 이런 문제 꼭 내겠어. 그래서 이 특징 같은 걸 꼭 알아두고. 마지막으로 VV 결선의 이용률과 출력비 이거 계산할 줄 알고. Y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외우라고는 얘기 안 한 게 앞서 YY 결선과 델타 델타 결선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이런 건 읽어보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듣느냐 고생 많았고 오빠가 하나 둘 셋 하니까 그때 화이팅 하자.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